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동차세 10% 할인. 아직도 모르면 스튜핏.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준다는 사실 이제 웬만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자동차세 가운데 70%는 선납 할인을 받지 않고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낸 분들이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보십시오. 카드사별로 다양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아싸! 자동차세 10% 할인으로 그레이트한 절세 실천해보세요. 2년 전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 판매를 중단했던 폭스바겐이 최근 슬그머니 신차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죠. 더욱이 폭스바겐은 미국에선 1,200만원, 캐나다에선 50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진행했지만 국내 소비자 27만 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 쿠폰만 달랑 지급한 상태입니다. 폭스바겐이 아예 대놓고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 정도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 하긴 그래도 줄 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글로벌 호구라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겨울에는 A형,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병원마다 독감 환자들로 아우성인데요. 그런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왜 독감에 걸리는 걸까요? B형 독감의 경우 야마가타 계열 바이러스와 빅토리아 계열 바이러스로 나뉘는데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야마가타 계열이지만 영유아, 노인 등이 무료로 맞는 독감 백신에는 포함되지 않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름 모를 바이러스는 점점 늘어가는데 그걸 종류별로 백신을 다 맞을 수도 없고 그저 손 잘 씻고 물 많이 먹고 몸 따뜻하게 하는 게 최선인가요? 비용 문제로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 강남의 한 아파트 소식에 많은 이들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한 아파트의 민원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이렇습니다.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를 양손에 무겁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번호 누르는 게 너무 힘들다.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입구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 이번 경비 아저씨들은 그런 센스가 없어 안타깝다. 민원 내용도 황당하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의 처리 결과는 더 황당합니다. 경비원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데요. 에고 에고. 민원 넣으신 분 짐 내려놓고 문 여는 센스가 없으시네요. 최저임금 주면서 서비스는 최고로 바라는 거 무슨 심보입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로 인상된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편의점, 음식점,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아니, 임대료 올라갈 때는 언론이나 우리 사회가 그런가 보다 조용하더니 최저임금 조금 올렸다고 왜들 난립니까? 시기상조라고요? 여보세요, 지금 안 바꾸면 영원히 못 바꿉니다. 더불어 삽시다, 좀.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